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아, 이거 안 해봤다고?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자, 먼저 진아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뭐 매우 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진아유님은 제가 잘 몰라서. 네네. 어, 저번에 한번 뵀어요. 아, 어디서?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요? 되게 서운하다. 아, 그래? 아, 라디오에서 봤다고요? 저번에 안영민 선배님이 하시는 네. 라디오에서 한번 뵀는데. 아, 그랬죠? 네. 네. 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지금 최욱 씨 연예병 지금 알기라. 아, 형, 아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왜 기억을 못해? 근데 그건 그만큼 임팩트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아, 본인 반성해야 돼요. 편드냐? 아, 왜냐면 편드는 거야? 내용 형이 다 갖고 가네. 내가 여기에 줄을 서야 돼요. 아, 형, 아, 그래?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네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뭐 하시죠? 지금은 횟집 알바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횟집 알바? 서빙이요? 네, 서빙이요. 서빙하고 설거지도 하고 네. 뭐 잡다한 일 다 맡아서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 이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로 시작했어요. 아, 근데 내가 대기실에서 소속사 그 저 이사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아니 왜 회사가 있는데 애를 왜 알바를 시키냐, 회사 지원해줘야 되지 그랬더니 노래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눈을 좀 내리시더니 저도 돈이 없어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아, 그럼 대표도 알바를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대표님이 아버지시고 이사님이 이모세요. 그래서 가족 회사다 보니까 그냥 가족이 제가 힘들면은 다 힘들어져요. 아, 그래요? 가족이 돈이 없어 그냥. 가족. 네, 알겠습니다. 자, 진단 키트는 계속 됩니다. 진아유한테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요요미님. 안녕하세요. 해피 바이러스 노래하는 여자 요요요요입니다. 요요요요. 손가락으로 부위. 요요미님 이렇게 그 밝음이 네. 진짜 밝아서 밝음이에요? 아니면은 밝은 컨셉이어서 밝음이에요? 아니 컨셉 전혀 아니야. 아, 컨셉 아니야 형. 왜냐면 저도 저를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니 굉장히 진짜 바보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얼굴도 그렇고 막 동글동글해가지고. 아, 화날 때도 에잉 나나 기분 나빠 이렇게 합니까? 정확해. 어, 정확해. 너 나한테 혼나이. 네, 그렇게. 요염이 막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만해요. 아, 그만. 아니 저 상 좀 넘어가셨어요. 2절까지 하면 안 돼. 넘어갔어. 아니 평소 목소리신 거예요 지금? 평소 목소리야. 이 간이 키트로는 안 나오는데 좀 이따가 내가 정식 진단 키트가 있어. 아, 키트다. 노래할 때 내가 들어봅니다. 너 혹시 모발 검사 아니야? 어? 모발 검사 안 해요. 그거 아니야? 키빵망이. 아, 제가요. 네. 저를 알린 거는 그거 땡튜브. 아, 유튜브라고 해야 되나? 아, 유튜브. 아, 괜찮아, 괜찮아. 유튜브. 유튜브로 이제 커버송 올리고 해가지고. 아, 유튜브에 그냥 본인이 커버송을 올렸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혜은이 선생님 좋아하니까. 혜은이 선생님 워낙 좋아했어요. 네, 엄청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혜은이 선생님 곡만 엄청 많았고. 혜은이 선생님 그 요새 빚 많던데 좀 갚아주지. 연락이 안 와. 아, 연락 안 와. 연락을 해야지. 변호를 몰라요. 버린 것 같은데. 아니 키트로 사람했어. 약간 좀 이상한데. 번호를 몰라요. 이거 약간 이상하잖아.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인데. 아니 그쪽만 이상해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야, 너무 귀엽다. 진아윤님. 네. 우리 요요미는 지금. 지금 만들어낸 귀여움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봤을 땐 진짜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사실 저랑 두 살 차인데. 누가 두 살 많아요? 제가 언니예요. 아. 네, 제가 언니인데 그래 보이죠? 아니 아니요. 네. 처음에 딱 뵀을 때부터 아, 언니 안녕하세요. 아, 조롱 금지입니다. 조롱은 안 됩니다. 아니에요, 조롱 네, 아니에요. 조롱은 우리 쪽에서 할 거니까요. 저는 귀여움이 없기 때문에 아, 이런 귀여움. 귀여움을 너무너무 부러워. 부러워. 아, 부러워. 네. 아. 우리 요요미님은 여자친구는 별로 없죠? 저요? 네. 어, 많아요. 여자친구가 있기 어려운데. 여자친구 이름 한 명 대봅니다. 혜은이. 혜은이? 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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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드립인데. 혜은이에서 혜원이. 아, 혜원이. 아, 맞지? 혜원이. 없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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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원이는 아닌데. 혜원이. 진짜로? 고딩 친구. 어, 고등학교 1학년. 어. 키빵망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아윤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요미의 노래. 아, 저는 그 특유의 콧소리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진아유와 요요미 오로지 가창력으로만 승부한다면 누가 더 점수가 높을까요? 아, 솔직하게 요요미 씨 아닐까? 아이고. 아, 왜냐면
이게 가식이 아니라고? 야, 저거 사극톤인데. 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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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주모, 주모. 이면식 톤. 커버 영상을 보면은 팝송, 뭐, 발라드, OST, 트로트 다 있어요. 아, 그것도 기계로 만진 거니까, 그거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기계로. 기계로 안 만지죠. 안 만져요? 그럼. 안 만져요. 그러면 그 생짜로 올립니까? 아니, 리버브는 넣어야지. 아이고, 젊은이 리버브는 넣어봐. 그거는 넣어야죠. 조금씩 설득되고 있어. 아, 괜찮아. 약간 설득됩니다. 아, 설득됩니다. 네. 킥빵마니! 이거, 그 뭐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뭐요? 뭐냐, 항마력 테스트. 항마력 테스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막 오글거리는 거 참는 거. 어. 이거 오글거리는 거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제가요. 그 뭐지?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 있어요. 네, 알아요. 배드가이. 근데 그 배드가이가 그 뭐야? SNS에서 제가 댓글 한 10만 개 있는데 10만 개 다 욕이에요. 아, 근데 So you're a tough guy like you. 그런 욕을 봐도 괜찮습니까? 기분이?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 그 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물풀이 너무 무섭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것도 좋은 말도 없고 관심. 엄청난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어, 근데 그걸 오늘 한번 해보겠다고? 아, 오늘 갈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거 가사도 준비했거든요. 아, 엄청 오글거리게 한다 이거죠? 막 그러니까 네, 제가 막 이게 뭐지 섹시하진 않잖아요. 근데 섹시 척하는 건데. 아, 오글쇼. 아, 그래요? 그걸 오히려 노리는 거네. 아, 이렇게 아 그래서 머리 풀라고요. 아, 머리 풀라고. 오늘 항마력 테스트 한번 갑니다. 야. I'm the bad guy. 근데 너 노래는 안 하냐? 이게 립싱크지 무슨 아, 노래야? 뭐야? 얘 왜 노래는 안 해? 야, 엄청 오래 참았다. 이. 노래해라. 어, 앉아라, 앉아라. 어. 자, 봐요. 유진아님. 이런 친구는. 아니요. 제 본명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유진아. 본명이야. 제 본명이에요. 아, 그래? 본명이야. 깜짝 놀랐어요. 본명이 본명. 아, 본명이? 네. 저 진아님. 네. 여자친구 없죠? 이런 저 요요미 같은 친구들은. 어, 없지. 없죠? 아무래도 조금 다가가기가 힘들죠. 힘들죠. 네. 네. 친구 없어요, 지금. 귀엽던데, 나는? 그러니까 아저씨들 난 좋아하지. 네. 어, 나 깜짝 놀라서 너무 귀여워갖고. 어. 왜 노래 안 하냐? 아무 옆에. 어, 그만하고. 야야야, 그만해라. 그만해. 아무튼 뭐 오늘 두 분 고맙고요. 어, 우리 진아윤님 네. 정말 많은 사랑받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매우 진심입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열심히 할게요. 네. 아. 지금 미는 노래가 뭐예요? 지금 오빠뇨. 100만불이요. 아, 100만불이요? 아, 네. 야, 100만불을 했어야지, 아, 그럼. 그래, 그래. 100만불. 아. 찾기에 미션은 100만불, 100만불, 100만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100만불. 아, 찾기에 미션은 100만불, 100만불. 깎아줄 수 있어요, 50만불. 아, 진짜 오늘 진짜 욕심부린다, 진짜. 야, 아, 야 체육 저격수인데? 아, 요요미 씨, 제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아, 오늘 사실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니. 다음에 혹시 함께 할 일이 있으면 그땐 노래해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저희가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놓고 응원은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남몰래 응원하겠습니다. 요요미 진아유. 진아유 요요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레전드 현진영 형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우, 웃겨.